요!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어선들에 의한 우리 주변 관할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해에서는 중국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어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규제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남획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불법 조업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중국은 약 3천에서 1만 7천 척 정도의 세계 최대의 원양어업 선단을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 공해상 어획량의 35% 정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어업 종사자만 2천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국력 어선으로 국한하면 70만 척 정도의 어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기구나 관련국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한반도 근처 해안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넘어 서아프리카, 남태평양, 남미 해역 등에서도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멸종위기 어류들까지 싹쓸이하고 있어서 큰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중국의 원양어업 전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와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불법 조업은 어느 정도 중국 공산당의 관여 및 개입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어업에 있어서 정부의 관여와 개입은 보조금 지급과 지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국가 현대화의 기치 아래 해양 강국 목표를 설정하고 어업을 국가의 정치, 전략적 이해와 연계시켜 보조금 지급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식량 안보 확보를 추구해오고 있어서요. 세계적으로 중국 어선단이 불법 조업과 연루되는 한 중국 정부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2020년 12월에 불법 조업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한 수산 회사도 중국 정부로부터 연간 800만 달러, 하나로 100억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즉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뒤에서 불법 조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법 조업 문제만 달랑 갖고 왔다면 제가 이걸 영상으로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불법 조업도 큰 문제긴 하지만요. 해상 민병 문제도 커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해상 민병대를 키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들은 해군 및 해경과 연계된 준군사 조직인데요. 이들은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조직적인 구조는 가지지 못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대륙을 통일한 이후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 집단과 일터를 만들고 조직적인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치적인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들은 점차 국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였고 조직적인 관리와 지원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12년이 되면 시진핑이 취임한 이후 해양 대국화라는 목표에 발맞추어 오늘날의 규모 있는 조직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죠. 이것을 그냥 일반 시민단체로 보기에는 애매한 것이 군으로부터 조직적인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부기관에서는 민병대 조직 및 훈련 지원 측면에서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해상민병대의 추정 규모는 75만 명의 어선만 14만여 척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해양 이익이 가장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남중국해에 가장 많은 해상민병대 조직이 편성,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나 하이난성이 중국 해상민병대의 주요 거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 남부정부 사령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국가로부터 조직적으로 훈련을 받은 해상민병대는 곧바로 중국의 해상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이들은 국가 정치 도구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점차 중요시되고 활동 또한 증가하게 되었죠. 이게 중국 내에서 불법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1997년에 국가방위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는 민병대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하고 있는데요. 해상민병대는 민병대의 구성요소이며 그 임무에는 해상권 주장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상민병대가 움직일 때 중국 해군과 해경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전혀 중국 내부의 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아예 이 해상민병대를 일종의 보조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국방백서를 보면 총 3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국경 및 해안지역 방어를 위해 중국군과 해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두 번째로는 주변국과의 다양한 해양 분쟁이 있어서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세 번째는 해양 감시 및 정찰 활동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즉 민간인을 대놓고 군사작전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은 이러한 해상 민병대를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해양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노력과 맞물리면서 주변국과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때 투입이 되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집단적으로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거나 미국의 군함의 항해를 방해하는 등의 활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석유 탐사를 둘러싼 베트남과의 해상 대치 때도 이용되며 중국 자신의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사건에는 거리낌 없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2014년의 사례를 한 가지 들고 오자면요. 파라셀 제도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베트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파라셀 제도 남쪽으로의 석유 시추 시설을 이전하고 주변으로 베타구역으로 설정한 직후 베트남은 이를 중국의 주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는데요. 이때 베트남은 중국의 석유 시추 시설 배치와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29척의 선박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 중국 해상민병대가 나타나요. 근데 베트남 선박을 향해 중국 해상민병대가 충격을 쓰면서 베트남 선박을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 선박 한 척이 충돌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즉 해군이나 해경을 투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이러한 해상민병대를 투입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유사시 무장조직
조직으로서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러한 중국 해상 민병대의 활동을 해양 관할권 확대 및 공고화에 활용하는 어민의 무기화라고 지칭하기도 했고요. 민간인을 앞세워 군사, 안보 이익을 꾀하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의 본보기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회색지대 전략이란 위협이 되는 것은 분쟁의 본질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전략인데요. 즉 전통적인 해양 안보의 주체인 해군 및 해경의 활용을 넘어서 해상 민병대를 활용해 상대방의 군사력 운용을 제한하게 하고 중국이 얻어갈 것만 속속 가져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과정에서 해상 민병대를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프레임을 형성하고 상대 국가에게 분쟁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략적 입지를 유리하게 형성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에 대해 중국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고 개인이 했던 짓이라고 해버리면 상대국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또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자체적으로 결성된 엉성한 수준의 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에 등록되어 조직적으로 인원과 선박이 관리되며 자금도 지원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전략적 운용 방안에 따라 분쟁 지역에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75만 명 규모예요. 이는 사실상 해군, 해경을 넘어서 제3의 해양 세력인데요. 이들의 규모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다 보니까 절대로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이들이 전부 다 무장 세력으로 변한다는 것도 매우 무서운데요. 2021년에 미국은 민간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중국이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사일의 이름은 YJ-18C라는 미사일이었죠. 이게 좀 큰 문제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중국이 보유한 대규모 컨테이너 선단이 모두 미사일 구축함으로 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600km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컨테이너 한 개에 네 발 정도 적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일반 화물 운송용인지 아니면 공격용인지 직접 컨테이너를 뜯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의 컨테이너선은 세계 곳곳에서 화물을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사일이 실전 배치라도 된다면 전 세계가 사실상 타격권이고요. 기습 공격용 무기를 실전 배치하여 상대국의 공포를 이용한 무역과 외교적 우위를 얻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중국이 현재 해외의 상업용 항만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바하마, 파나마, 자메이카, 파키스탄, 카타르, 지부티 등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요충지들입니다. 이 지역의 항구를 건설하고 구매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하마나 파나마에 이러한 화물선을 몰래 보내놓게 된다면 유사시에 미국 본토 전체가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만약 중동과 가까운 지부티에 저 화물선을 보내게 된다면 미국 제5함대가 사정권 안에 들게 되고요. 상당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해상 민병대를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중국과 가까운 한국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해상 민병대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해에서 중국 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의 고속 단정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해군, 해경과 사실상 연계되어 대외적으로 자국 해양 이익 강화와 일선 참병으로 활동하는 해상 민병대의 지시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해상 민병대는 분명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유사시에 이 해상 민병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불보듯 뻔하죠. 물론 전시에 군복을 입지 않은 군인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포로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만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해상 민병대를 절대 자시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국의 불법 조업을 우리나라 내에서 어떻게든 소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해상 민병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